비슷하게 이런 F코드 같은 코드에도 기본적으로 쉽게 잡으실 수 있는 운지법이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이 넥 뒷부분을 잡고 있죠. 네. 그리고 손목 방향을 보시면은 조금 꺾여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로 한 게 이제 저번에 설명 비유 드렸던 그 운동하실 때와 같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손의 힘, 이 악력. 네, 이거를 좀 꾸준히 연습을 F코드가 뭐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서 잘 안 나시더라도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악력을 키우셔야만 예, F코드를 자연스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F코드 잡는 법과 비슷하게요. B코드도 동일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엄지 쪽을 보시면은요. F코드와 비슷하게 넥 뒤쪽을 잡고 있죠. 역시나 예, 검지 쪽과 나머지 손가락들의 힘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게 잡은 모습이고요. 손목 꺾이는 각도도 한번 보시고요. 네, 마이너 코드와 바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코드가 E마이너 코드인데요. 3강에서 배웠던 메이저 코드와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조금 우울한 그런 느낌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접하시는 게 A마이너 코드요. 그리고 D마이너 코드가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메이저 코드에서 짚어드렸던 이런 바코드들, F코드와 D코드, 이거랑 동일하게 지금 알려드렸던 요 E마이너, A마이너, D마이너 코드를 제외한 모든 코드가 바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이제 바코드들을 만드는 법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메이저 바코드들을 만드는 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E 코드, 저번에 배웠던 E 메이저 코드를 한번 집어보시고요. 그리고 설명드렸던 F 코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공통점이 조금 있다는 걸 발견하셨을 거예요. 바로 E 코드와 F 코드 사이에는 반음 관계라는 걸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E와 F, B와 파. 자, 요 상태에서 한 칸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칸씩 뒤쪽으로 옮기면은 바로 이렇게 E 메이저 코드가 되죠. 그리고 F 메이저 코드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한 번 더 움직이면은 F 샵 메이저 코드가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옮기면은 솔 G 코드, 예, 솔 메이저 코드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더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반음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미파와 시도를 제외한 모든 코드들은 이렇게 F, G, G 샵, A, A 샵, B, 그리고 B와 C, 그리고 C와 도 사이에는 반음 관계이기 때문에 한 칸만 움직이면은 이게 지금 잡고 있는 코드가 C 코드가 됩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코드를 가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트 부분을 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이게 이 코드죠. 여기서 미파 반음 관계인 한 칸을 움직였을 때 F 코드, 그리고 파와 솔은 검정 건반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두 칸을 움직여야 하는 거, 두 칸을 움직여야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이게 이제 G코드, 예, 솔 메이저 코드가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동일하게 두 칸을 움직인 이 코드가 A 메이저 코드. 그리고 두 칸을 움직인 7번 플랫을 누르고 있는 이 코드가 B 코드가 되고요. 그리고 시도 반음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한 칸만 움직이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면서 한칸 움직이면 이게 C 메이저 코드. 방금 설명드렸던 6번 줄 하이 코드들은 E 메이저 코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5번 줄은 A 메이저 코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나 전과 동일하게 이 너트가 검지 손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움직인 거는 B플랫. 네, 라와 C 사이에는 검정 건반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B플랫이고요. 그 다음 플랫이 E메이저 코드. 그리고 시도 사이는 반음 관계니까요. 바로 다음 플랫이 C코드고요. 그리고 더 움직이고 두칸 움직인 이 코드가 B 코드고요. 그리고 7번 플랫까지 온이 코드가 E 코드고요. 그리고 한칸더 움직인 미파 반응 관계를 생각해서 한칸더 움직인 이 코드가 네, F 코드고요. 마이너 바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기준은 동일하게 E마이너 코드로 시작되고요. 아까 너트를 이제 검지 포지션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일하게 미파는 반응 관계니까 다음 플랫이 F마이너. 그리고 두 칸을 움직인 3번 플랫이 G마이너. 그리고 두 칸을 움직인 5번 플랫이 A 마이너고요. 두 칸을 움직인 7번 플랫이 B 마이너고요. 그리고 시도 반음 관계라서 한칸 움직인 8번 플랫이 C 마이너고요. 5번 줄 기준의 바코드들은 역시나 동일하게 A 마이너로 기준을 잡으면 되고요. 6번 줄과 동일하게 너트가 검지 포지션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A에서 B까지, 라에서 C까지는 반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두 칸을 움직이면 2번 플랫이 B 마이너 코드. 그리고 시도 반음 관계죠. 한칸 움직인 3번 플랫이 C 마이너. 그리고 두 칸을 움직인 5번 플랫이 D 마이너. 그리고 7번 플랫이 E 마이너. 8번 플랫이 F 마이너. 바코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6번 줄 기준의 바코드들은 E 코드와 E 마이너 코드 기준으로 너트가 검지 포지션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미파 그리고 시도의 반음 관계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5번 줄은요, A 코드와 A 마이너 코드를 기준으로 역시나 동일하게 너트 위치를 검지 포지션으로 생각하시고 B 메이저, C 메이저, D 메이저, E 메이저, F 메이저. 마이너도 동일하게 반음 관계, 미파와 시도 반음 관계만 생각해 보시면서 바코드들을 만들어 가시면은 좀더 수월한 코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